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와요. 속담에 숨겨진 소리의 비밀을 풀어주실 배명진 교수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 속담 아시죠? 물론이죠. 이 속담 중에서 낱말, 반말, 소리가 혹시 속담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말로도 분명히 말소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만은 그 속담에는 어떤 과학적인 진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우리가 말을 하면 낮에는 주로 하늘로 올라가고 또 밤에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돼 있어요. 낮과 밤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고? 여기 줄자가 있죠? 네. 선생님, 진짜로 낮과 밤에 따라서 소리 전달이 다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낮에 옆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와 위로 올라가는 거. 또 조금 이따 어두워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전달되는 것과 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소리의 크기를 따져보면 우리가 전달이 다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소리의 전달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 옆으로 7m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예원대원의 목소리는 77.8dB. 위로 7m 떨어진 곳에서는 86.1dB. 총 3번의 실험 결과 낮에는 소리가 옆쪽보다는 위쪽으로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밤에는 어떨까요? 예원대원, 이제 밤에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지금 준비됐어요. 위로 7m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예원대원의 목소리 81.5dB. 밤에 측정한 수치가 낮에 측정한 수치보다 더 낮네요. 옆으로 7m 떨어진 곳에서는 82.8dB이 나왔네요. 실험 결과 위쪽보다는 옆쪽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정말 낮과 밤에 따라 소리의 전달 방향이 다른 건가? 소리는 공기 분자의 떨림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소리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로 막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낮에는 소리가 대부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로 하늘이 저기압 쪽이에요. 낮에는 지표면의 열로 인해 기압이 높아진 아래쪽부터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위쪽으로 소리가 분절되어 퍼진다고 해요. 반면 밤에는 지표면이 식어 아래쪽의 공기가 차가워지는데 상대적으로 위쪽의 공기는 덜 차갑기 때문에 소리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분절되어 퍼지게 되는 거죠. 아파트에서는 저층에서는 이 도로 소음을 잘 못 느껴요, 원래. 근데 층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도로 소음이 막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저 고층까지 막 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도로 옆에서는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로 소음, 교통 소음을 많이 듣고 산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럼 조상님께서 이 과학 원리를 쉽게 전달하고 속담을 만드신 거네요? 아니, 그 속담의 뜻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말 조심하라는 뜻이지. 아, 그러네요. 과학 원리랑 완전 뜻이 다른데요? 그렇게 친구들, 이 속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속담에 대해 알려주실 김지영 교수님. 선생님, 제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라는 속담의 의미와 그리고 또 숨겨진 과학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데요. 네. 왜 하필 그 속담에는 새와 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응? 선생님도 잘 모르시다고요? 그럼 선생님도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이 속담은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써오는 게 많기 때문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 조심해라 뭐 다.